상면발전협의회 김윤중 회장을 비롯한 회원 30여 명은 5월 17일 상면체육공원에서 관내 어르신 300여 명을 초청, 푸짐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여흥의 자리를 마련한 리디안 경로 장기 자랑을 열어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가 관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장기 자랑을 개최했습니다. 우리가 기타 연주라든지 마술이라든지 또 초대 가수를 초빙해서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. 너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도 매년 이런 계획을 갖고 개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